밤수방? 어, 사투리 나와버려. 자, 오늘 세 교재의 노릇은 랭크 77. 우리 중3 알반의 품격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올슨 교재입니다. 자, 올슨 교재는 이제 우리 그 이번에 앞에 뭐 했지? 그래머 노하우 했었나? 그치. 그래머 노하우에서 배웠던 그 영작의 원리를 이제 어순배열을 하거나 직접 작성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다. 사실 영작, 토요일에는 영작 시간에 보강이 원래 없지만 그래도 쌤은 약간 강의식 수업을 조금 섰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날 단어를 안 해오거나 결석하시면 안 돼. 알았지? 김용윤 집에서 공부는 하나? 어떤 공부? 어? 영어요. 예. 합니까? 예. 네. 그럼 주어동사의 수일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서영 고등학교 어디 갈 건데요? 자, 주어동사의 수일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수일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은 동사의 품사적 특징 중 세 가지 여기서 다뤄보겠다라는 건데요. 오케이. 동사의 품사적 특징 세 가지 길면 뭐죠? 자, 이준이. 뭐죠? 최은서. 품사적 특징. 예, 동사의 품사적 특징. 태를 가진다. 어, 좋아요. 또. 시제. 좋아요. 어머. 또. 그래, 수일치니까 1번 나와야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수일치를 물어보겠다라고 했어. 자, 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동사가. 주어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동사가 주어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수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 없는 어법이기도 하는데 자, 이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뭘 물어볼 거냐라고 하면 우리 이제 알반의 품격에 맞게 알아야 될 역사적 사실이 있어. 네, 뭐 그렸게요? 강아지. 강아지. 유럽. 어? 유럽과 아프리카. 예, 유럽과 아프리카를 그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디요? 영국. 영국이야, 영국. 자, 우리가 배우는 이게 여기가 영국이지. 잉글랜드 말이라서 잉글리시예요. 우리 미국말 아니고 영국말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아주 저먼 옛날 한서연은 들어본 적 있어요. 아주 저먼 옛날 이만큼 차지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맞아요. 로마예요, 로마. 자, 로마가 쓰는 말을 뭐라고 할까? 로마어. 로마어. 그렇긴 한데 로마 자, 로마는 라틴어를 썼다라고 해요, 라틴어. 오케이? 로마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라틴어의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라틴어의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로마가 이 전 유럽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 로마 말의 특징이 이렇게 뻗어나간 거야. 그래서, 서양 말의 특징은 대체로 라틴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알았나? 자, 그럼 라틴어의 특징에서 우리랑 정말 눈에 띄게 다른 특징이 뭘까요, 동윤아? 동윤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뜻이 비슷한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뭘까요? 자, 오케이. 자, 일단은 어순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결정된다라는 거.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 우리말은 이거 다 섞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우리말은 문장 성분을 조사 은내니가 을르레니가 결정해 주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자, 근데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 두 번째 여러분들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수식어가 뒤에 있다라는 거. 라틴어의 특징은 수식어가 뒤에 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 아름다운 나비가 훨훨 날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라틴어식으로 하면 나비 아름다운 날아가 훨훨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그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말을 배우기가 굉장히 힘든 것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메모하세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별표. 오늘도 세뇌 문장 있습니다. 세뇌 문장. 영어에서 영어는 라틴어의 특징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수식어가 뒤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까지 형용사가 뒤에 있거나 부사가 뒤에 있거나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생각해보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두겠습니다. 두두가 아니고 뭐야?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명사 뒤에 있다.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명사 뒤에 있다. 두 번째.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명사 앞에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는 이것만 배워왔어요. 한 단어짜리 형용사만 배워왔습니다. 왜? 우리는 외국인이니까요. 영어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짧은 말을 먼저 배워왔다. 그래서 형용사가 마치 명사 앞에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식어는 원래 뒤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준이 알겠어? 한서연 기억나나? 여름에 배운 거. 현아랑 떠드느라고 하나도 안 들었죠. 자,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명사 앞에 위치할 것이다. 대신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명사 뒤에 있다라는 점이고, 자, 문제는 한 단어짜리 형용 한 단어 이상의 형용사인데 명사 앞에 쪼르륵 나열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쌤이 따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수능어법에서 다루는 팔품사가 아니기 때문에 걔는 따로 쌤이 다뤄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주어동사의 수일치를 보겠다라고 하는데, 자, 고등부에서 수일치를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건, 고등부 수일치에서, 그리고 중등부 수일치에서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인 명사가 있고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주는데 그 사이에 뭐가 위치한다? 두 단어 이상의 수식어가 위치한다라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걸러내기 위해서는 구문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다. 윤서 알겠습니까? 안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 유럽의 중국 어디야? 유럽의 중국. 프랑스예요. 프랑스 침략도 받고 여기 야만이 바이킹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 그래서 영어 문법이 굉장히 쉬워진 거야. 쉬워집니다. 이해됐어? 자, 그래서 스페인어 한번 볼까요? 스페인어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데 mi amor pasado 이렇게 말하는데 뭐냐면 my past 나의 지난 사랑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근데 형용사 얘 아직도 뒤에 있어. 스페인에서 영어는 앞에 있다. 한 단어니까. 이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원래 수식어는 뒤에 있었다는 것을 가슴속에 안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안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영작이 그렇게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영작 수업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등부에서 잘 하기 위함인데 쌤이 담당하고 있는 덕이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배점이 25점이에요. 근데 서술형이 이제 뭐 4, 5개 나오거든요. 그럼 4개만 나왔다라고 하면 어순 한번 잘못 써서 6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이 있으면 너무 슬프겠지. 그리고 서술형을 적게 배치한다고 해도 그래도 한 12점부터 18점 정도인데 단어 하나 틀려서 3등급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미리 연습해야 된다라는 점. 오케이. 토요일 매우 중요한 시간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기출 대표 문항부터 답이 보이는 클루랑 쌤이랑 본 다음에 그 밑에 몇 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기출 대표 문항이다 라고 했었을 때, 자, people이라는 건 명사라는 거 알고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한번 볼까요? 관계대명사. 둘, 셋, 넷, 다섯. 다섯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그치? 그래서 다섯 단어짜리의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 뒤에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구문 분석한 상태에서, 자, people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중에 head로 받는 거 맞아? 아니지, 요거를 걸러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능동적인 그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their attention span, 주의 집중도가 더 크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떠먹여주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한 자들은 집중력도 좋고 기억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 강요에 의해서 단어를 외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구야? 김동윤, 김지한, 최윤수, 한서연. 알았습니까? 자, 두 번째, most of the fruit 이렇게 말한 건데, 자, 이것은 뒷부분에서 다룰 건데, 자, 이것은 부분 표현이기 때문에 형용사 취급한다. 자, 대부분의 과일 used at our cafe, 우리 카페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과일들은 were grown 이렇게 말하는데, 과일 지금 하나요,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무엇으로 받을 것이다. Was grown originally 자랐습니다. 어디에서? 원래 tropical countries 열대 국가에서 길러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잘 안 보이나요? 아 맞아. 이거 판단해야 돼. 혹시 아니다. 혹시 내가 색약이 있다면 쌤한테 카톡 날려주세요. 왜냐면 이거 안 보인다는 친구 있었어요. 그래서. 자, one of the most well known 가장 잘 알려진 greetings in the world 이렇게 말해줘 있고,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사 중 하나는 바로 헬로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R로 수일치한 거 맞나? 아니지, is로 수일치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수식어 1번에서 가지고 있는 컨셉은 뭐냐? 명사 다음에 오는 형용사들로 명사와 동사의 거리를 떨어뜨렸어. 그럼 여러분들은 본동사 앞에까지 모든 말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식어구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것을 빼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서연 방금 쌤 뭐라고 얘기했죠? 빼내야 된다. 뭐를요? 뭐를요? 그래요. 수식어구를 떼내야 돼. 한서연 한 번만 더 걸리면 낙법 쳐야 됩니다. 밖에서. 던져버릴 거예요. 알았어. 자, 그래서 동사 앞에 명사가 여러 개라면 그 점에 주어를 확인한다. 즉 수식어구에 속한 명사는 주어가 아니다. 수식어구 어떻게 하라? 걸러내기 하라. 수식어구 걸러내기 하라. 수식어구를 걸러내기 하라. 자, 그래서 아까 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괄호 쳐가지고 날려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문 분석을 계속 연습해야 된다라는 말이다. 알았나? 길미 형 구문 분석 잘 하십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죠? 연습해야 돼. 방학 동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부분 표현 오브 명사 형태인 게 오브 뒤에 수일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적어보자. 구분 수량 등수 퍼센트 오브 명사 이렇게 처리했을 때, 여기서도 이 친구들이 다 명사 오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식어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이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원이라는 친구는 원이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것들이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집에서 꼭 숙제하시면서 한 번씩 복습을 한 다음에 무지성으로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 푸지 마시고 꼭 복습한 다음에 숙제하세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테스트 1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1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 테스트 1번 8번까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신 있게 골라보세요. 자, 세이 봤을 때 지금 다음을 못 넘어가는 자들은 어휘 문제다. 네? 어휘 문제다. 어휘 문제. 아니에요. 아니야? 아. 뭐 딱 보이잖아. 딱 보이잖아. 혹시 알도어를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 자, 오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못한 사람 다 했죠? 자, 쌤이랑 보겠다. 자, the rest of the books on the bookshelf left unrea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rest of 여기다가 수일촉시 하신 분. 자, rest는 나머지이기 때문에 여기 적어서 부분 표현입니다. 부분 표현. 부분 표현이기 때문에 어디에 수일할 거야? books에다가 할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어디? bookshelf. 책꽂이에 있는 그 책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전치사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이다. 되겠죠? 자, 북스니까 are left unread 이렇게 구문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문서 해놓은 건 불펜으로 같이 하세요. 김동현 자, 틀린 사람 손 들어보시오. 없어? 역시 알밤의 품격. The development of quality and well-made textbook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질의 그 질과 잘 만들어진 교과서의 발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다? takes time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다음 most of 이것도 뭐다? 부분 표현이다. 그러니까 furniture에다가 수일치 할 거야. Most of furniture in the stores that I visit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방문했었던 가게의 가구는 자 furniture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is made of wood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많이들 고민들 하시던데. 자, rewards for academic success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academic은 학문적인이라는 뜻이야. 자, 학문적인 성공의 보상은 positive한 것이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상이기 때문에 sound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틀린 사람 손 들어보시오. 주의 맞았어? 자,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they can take away from 그것들은 뭐 할 수 있다? take away from 끊어볼게요. from the pleasure of learning 학습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의 기쁨을 뺏어갈 수 take away from 빼앗다라는 뜻이 알겠지? 시간이 듣고 있어? 자, mental activities 정신적인 활동 뭐와 같은 like reading newspapers, solving math problems or
writing report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뭐야?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수식, 뒤에서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are concerned with라고 했는데 be concern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상관 접속사인 both A and B 나와 있죠. 몸과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architects learn in university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우주에서로부터 건축가가 알게 된 첫 번째 것은 is that 대디아입니다. 보호구 that forms flows function 이렇게 말하고 있어. follows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됐습니까? 자, 이제까지 틀린 거 있다. 뭐? 가끔 거? 왜? First thing을 했어. 자, one of 이렇게 말할 때는 원이 주어입니다. 원이 주어. 이런 거 낚이면 안 돼, 알겠지? 아까 수량 표현 어려운 거 잘 맞춰놓고 이건 왜 그랬어? 원을 빼고 왔어. 저 유서 맞았어요? 오케이, 맞았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 7번. 이 one strange contest. 자, 한 이상한 대회에서, 왜 갑자기 됐어? 한 이상한 대회에서, a child. 한 아이 whose behaviors are worst in the world. 세상에서 행동이 가장 나쁜 한 아이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whose behaviors 행동이 가장 세상에서 나쁜 행동을 가진 한 아이는 자 child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is 이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가장 나쁜 놈이 상을 받는다 이 말 이해됐습니까? 나쁜 상 받아본 적 있어요? 쌤은 예전에 지각왕 상 받았어요. 지각 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3까지 단 한 번도 안 맞아본 적이 없어요. 지각을 맨날 해서 이제 이렇게 처맞고 25살까지 지각해서 감봉 받고 30대 돼서야 겨우 고쳤습니다. 그래서 맞아야 고쳐진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all of the body cells 신체 세포의 모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all of 이거 수량 표현입니다. 수량 표현 그래서 여기다 수일치할 거야. 그래서 이것을 require 뭐를 필요로 해? oxygen 산소를 필요로 해 구하기 위해서 to burn the nutrients from food for energ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려고? 영양소를 태우기 위해서 뭐로부터 오는? 음식으로부터 오는 영양소를 태우기 위해서 뭐를 위해? 에너지를 위해 이렇게 문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때? 수식어만 걸러내놓으면 쉬워지는 것들인데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테스트 2번이 되겠어요. 이거는 숙제로 출제를 할 건데요. 숙제로 될 건데 하나만 한번 보자. 여기 다음 주어지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어구를 활용하여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자, 필요시 어연거나 단어 추가 가능 그리고 난이도 매우 높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줄 건데 자 엄마들에게 가장 좌절감을 주는 것들 중 하나는 이거 주어로 처리해 주시죠. 오케이 이렇게 한국어 공부석 하는 거 우리 겨울방을 영작 듣던 때 배웠습니다. 동의를 해봤죠? 예. 이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구를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두는 것이다. 아이들을 두는 것이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여기 그 값들 중 하나 하나가 주어네. 이렇게 해서 딱 처리해 주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좌절감을 주는 것들 중 하나. 이렇게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 여기에 맞게 우리는 그냥 어순배열만 해주시면 되겠다 이 말이야. 알았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쌤이 숙제를 많이 낼 것 같진 않은데 반드시 한국어에서부터 고민해가지고 쌤이 지금 당부합니다. 약간 고통의 시간을 좀 겪어야 돼요. 조금 숙제가 고통스럽더라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주어에 해당하는 거 뭐겠어요? One. One, 그래. One, all, the, most, 그치? Frustrating. 네. Things. Frustrating things. 근데 가장 좌절감을 주는 건데 엄마에게래. 엄마 어떻게 할 거야? For mom. 그래. For moms 이렇게 쓸 건데 자 주어 누굽니까 지금 김지한? 주어 누구예요? 원이 주어야 frustrating things가 주어야 moms가 주어야 원이지 어 is having kids who cannot get along with each other 이렇게 딱 보고 나왔네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예. 자, 이렇게 해서 숙제 나머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숙제가 숙제 뭐 없었지? 복습 배우겠죠? 다음 페이지에 여기 있었지.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아니, 우리 오늘 두 개씩만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 휴식 가도록 하겠습니다.